자, 2탄입니다. 2탄. 아까 좀 전에는 1탄을 했고, 이제 2탄. 2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술 운동 훈련을 35년 넘게 20대 때 무술 운동 훈련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35년 넘게 무술 운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술과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여자는 단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야. 단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독신주의자입니다. 저는 독신주의자. 독신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파란만장 험악하게 살았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곳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못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전자공학, 그 다음에 화학공학, 기계공학, 로봇공학, 로봇공학, 그 다음에 레이저, 에너지 무기, 그 다음에 로봇 슈트 장치, 그 다음에 비행 장치에 대해서 공부 생각, 연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못 대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회사 일에서부터, 뭐, 건설 일당 일에서부터, 물류센터 알바에서부터, 뭐, 막,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쉽게 말해서 공장 회사 일에서부터 해서, 건설 일당 일에서부터 해서, 물류센터 알바, 야간 알바, 택배 물건, 물류센터 택배 물건 분류하는 작업, 뭐 그런 의미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검절약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요. 닥치는 대로 개같이 벌어와서 정성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근검절약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2020어저저 저기 어 젊었을 때 명문 골재장 문사장님 밑에서 한 1만 5천 평 규모의 골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게차에서부터 포크레인에서부터 해서 모래 퍼는 그 장비를 내가 이름을 잊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 그런데요. 젊었을 때, 저기, 골재장, 명문 골재라고 하는, 1만 5천 평 규모의 문사장이었거든요. 그 골재장에서 일을 할 때, 포크레인 조종, 지게차 조종, 면허증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면허증은 없었는데, 그래도 골재장 안에서, 그리고 가끔씩 밖으로 나가서, 골재장 밖으로 나가서도, 면허증 없이도, 이걸 조종을 했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못되고요. 자, 지게차, 포크레인, 그 다음에 모래 푸는 거 있어요. 큰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다뤘고, 운전 조종을 했고, 그 다음에 2.5톤 타이탄 덤프트럭도, 운전 조종을 했었고, 15톤 덤프트럭에서부터, 봉고 승합차도 운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저기 엑셀 그 당시에 엑셀 승용차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스틱 운전하고 말뚝 기어라고도 하죠. 예, 그거를 운전 조종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요. 골재장에서 가끔씩 골재장 안에서도 운전을 했었고 가끔씩 밖으로 나와서도 면허증 없이도. 예. 많이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했었으니까요. 예, 1년 넘게. 예. 예. 그래서 운전 조종, 운전 면허를 따라고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운전 면허에 대한 그런 게, 갈급함이 없어가지고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많이 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막 운전하고, 막, 하여튼, 운전은 좀 했었죠. 면허증은 없어도 막 하고, 오래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좀 늦게 따게 되었어요. 예, 운전은 오래전부터 하긴 했었는데요. 많이 했었죠.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못 되고요. 그러다가 2021년도 1월 달에 제가 운전면허를 일중보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에 단 10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걸리고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되고 일중보통으로 해가지고 필기시험 100점 만점으로 합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능시험 기능 스타트에서부터 해서 경사로 그 다음에 직각주차에서부터 가속코스로 해가지고 저는 100점 만점으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 필기시험도 1차에 단 10분도 안 걸리고 100점 만점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주행코스 연습을 한 60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일종보통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직도 운전 연습하다가 운전 코스 연습하다가 그저 시험 보는데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막 실격당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봤고 또 소문 듣기로는 일종보통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떨어지는 것도 내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혹시나 실격 왜 있잖아 실격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종보통으로 운전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격 왜 있잖아요. 도로로 나가니까 주행코스 할 때 하면은 막 실격 당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많이 실격을 당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내가 직접 봤고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아씨 이거 혹시나 떨어질까봐 해가지고 이중보통으로 내렸어요. 일중보통 잘하다가 이중보통으로 강성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이중보통으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중보통 주행 코스에서 가장 어렵다는 코스 C코스였거든요. A, B, C, D 이렇게 코스인데 C코스가 가장 어렵거든요. 거기가 아주 오종동으로 해가지고 저 봉우대로 해서 저 빠지는 저기 넘말이 있는 데인가 거기 그저 삼산동 가기 전 고가차도 있는데 거기가 C코스가 가장 어렵거든요. 예, 거기서 많이 실격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98점, 단 한 번 조금 내가 뭐, 저기, 9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딱 한 번 실수하고요. 실수할 일이 아닌데, 내가, 조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떨어질까봐 하는 그 여파심 때문에, 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좀 소심함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딱 한 번 틀리고 95점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단 한 번에요. 저는 필기, 기능, 주행 코스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단 한 번, 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저기 필기, 기능, 주행 다 합격을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예. 몇 번씩 떨어져가지고, 재응시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이 드물대요. 예. 몇 번씩 떨어진대요. 떨어지는데, 나는 한 번에 그냥 올 코스로 그냥 다 합격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 제가 또 무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운전도 운동신경이 있어야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2차, 이제 2차 끝나고 3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